에픽게임즈가 탈구구를 선언하며 자체 스토어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.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비롯해 애플의 앱스토어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. 이들의 수수료가 과하게 비싸다는 이유입니다.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체 스토어를 출시해 구글과 애플이 받는 수수료 30% 절반 이하를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구글과 애플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수수료 책정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.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일 에픽게임즈 스토어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다고 전했습니다. 수수료율은 12%며 특히 수익 88%를 개발자와 창작자의 몫으로 돌려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. 에픽게임즈는 현재 글로벌 슈팅게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포트나이트 운영사입니다. 포트나이트의 글로벌 이용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되며 동시 접속자 수 최대 기록은 1,060만 명입니다. 포트나이트는 지난해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할 때 구글 플레이에 공개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한편 에픽게임즈의 탈구글, 탈애플 도전이 얼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평입니다.